네, 참관객분들 시점에서 왼쪽부터 최순중 블록미디어 대표님, 이승희 더 샌드박스 대표님, 장병국 크립토컨트 대표님, 서병훈 빗썸 경제연구소 소장님, 김재윤 오버네트워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랩업의 모더레이터를 맡으신 최순중 블록미디어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해 제일 추운 날씨였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최순중 대표입니다. 우선 2022년 한 해를 잠깐 돌아보면 지난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또 조금 지나서 5월 달에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고 6월 달에 3AC 파산이 있었고 또 뭐 아주 큰 빅 이슈는 아니었지만 M2E로 유명한 스테프니 하락세를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고 7월 달에는 셀시우스가 또 파산을 했고요. 8월에는 호들럿 문제가 생겼고 또 솔라나나 노메드나 뭐 커브 이런 데 해킹 사건이 또 있었던 때였습니다. 9월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머지를 하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자체 NFT 생태계를 또 구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좀 올라오나 했는데 11월 들어서 FTX와 알라메다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웹3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는 그 방향에서 좀 더 거센 비바람, 폭풍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웹3의 봄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행사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기 크립토컨트의 장병국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이 중요하다. 이런 그 말씀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수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컨트의 전문성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2023년 내년 시장 지금까지 뭐 이런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회복하는 시점이나 또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하시는 바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시장 관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는 항상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한정을 짓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뭐 제가 주로 보는 지표들은 아까 소개드린 지표들과 유사하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와 저 웹3를 보는 관점은 좀 저는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뭐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잘 이미 구축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냥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탑과 바텀을 찍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웹3 쪽에서는 뭐 디파이라든지 각 섹터에서 어떤 애들을 선별해서 봐야 되는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어서 좀 더 웹3는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탑과 바텀을 찍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아직 저는 뭐 제가 주로 보는 지표들은 이제 NUPI 같은 지표들을 보고 있지만 2018년도만큼 이제 손실 비율이 떨어지진 않은 상태였고 아직 저라면은 뭔가 그 지표의 바닥을 찍을 때쯤 이 최종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소식들은 뭐 미국에서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인 뭐 EDXM이라든지 진짜 그 백허들이 이제 피델리티, 뭐 시타데 뭐 그런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만드는 거래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지금 열리고 있고 그들의 무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런 소식들도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그 빗썸 경제연구소 소장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죠. 그 FTX 사태의 여파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런 내관들이 아까 내관들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주식시장을 뭐 상저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내년에 이 가상자산 시장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주식 시장도 그렇고 크립토 시장도 그렇고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그 긴 사이클을 보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떠나면 그때가 바닥인 거고 사실 그 찐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찐바닥을 잡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디가 바닥일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바닥도 모르고 머리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격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분할 매수로는 괜찮은 구간인 것 같다. 근데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그 증권업계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빌려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도 어떤 매크로 환경은 결국에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에 또 연결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살만한 구간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시점이 내년 중에는 오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한정에서 말씀드리자면 4년 반감기라는 굉장히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심리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어떤 상승작용을 이뤄내는 시점이 내년에 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기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점은 저희가 과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가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내러티브 자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그 아까 이제 뭐 종목을 찍어줄 수는 없지만 네 가지 키워드 말씀하셨는데 좀 스몰 키워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STO라든가 뭐 환경에 대한 뭐 요즘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웹3, 메타버스 다 비슷한데 미리 온 미래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투자자들이 쓸모가 아닌 서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가 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써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거야라는 서사에 휩쓸려 갔던 어떤 거대한 물결이 한번 왔다 간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그거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기술과 또 웹3라는 게 메타버스라는 게 뭐 NFT 뭐 다 뭐 조각투자 모든 그 사실은 개인에게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탈중화랑 앙화라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쓰고 편리하고 더 쓰고 싶고 이 경험이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서 나은 게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거든요. 탈중앙화를 위해서 제가 굳이 불편을 무릅쓰고 그걸 써야 되냐에 대해서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유의미한 유즈 케이스를 보여준 어떤 프로젝트들 진짜로 실생활과 결합해서 써보니 좋더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와야지 이 산업이 장기적으로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어디에서 그런 킬러 콘텐츠 혹은 기존의 시장을 바꾸는 어떤 게임 체인저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원전 미래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승희 대표님. 저는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마크 저커버그가 자체 메타버스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올해 엄청난 적자를 이미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합니다. 너무 늦게 뛰어들었나요?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 못 만들었나요?
그래서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메타버스를 잘하고 있는 뭐 그런 업체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업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웹3의 핵심 플랫폼은 앞으로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이런 뭐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MAU라든가 그다음에 실시간 사용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업체들이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점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더 유저들을 메타버스에 참여하게 하고 또 유저들에게 어떤 보상을 또 좀 더 준비를 해서 내년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걸 여쭤보고 싶네요. 아, 저한테 페이스북을 분석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그건 아니고 사실 서비스, 저희가 준비하는 서비스는 블록체인 위에 있지만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일반 유저들도 이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와서 그냥 즐기고 가는 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인 모든 인프라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그 위에 일반 유저들도 아주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일반 유저들이 저희 쪽에 들어왔을 때 또는 블록체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불편함은 아마 원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유저 그래프를 봐도 많은 유저들이 들어왔다가 원래 생성해서 많이 이탈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갖고 있는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즐기고 그 다음에 즐기는 데까지는 전혀 블록체인인지 뭔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컨텐츠를 즐기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NFT를 내가 실제로 보유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거나 이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월렛을 연동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유저 플로우를 지금 그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일반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편리하고 불편함,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저희도 또는 다른 어떤 플랫폼도 이거에 대한 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해보면서 어디서 유저들이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디서 유저들이 나가는지, 어디서 유저들이 좋아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일단 블록체인이든 아니든 일단은 누가 봐서도 이 플랫폼은 재밌어야 되고 이 컨텐츠는 즐거워야 되고 여기는 할 게 있어야 유저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NFT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그런 시대는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 자체가 재밌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컨텐츠 또는 뭐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앱이나 이런 것들을 유저들에게 소고하고 여기 와서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들이나 컨텐츠들도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NFT고 블록체인입니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더 많은 유저들을 흡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두 번째 질문 주신 거랑 또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계속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맥락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가장 중요한 그 사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일반 파트너십, 그 다음에 IP, 브랜드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반 유저들이 있고 거기에 재미와 다양한 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기존에 있는 팬들이 그걸 그대로 메타버스에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소구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다양한 더 많은 파트너사들, 그 다음에 컨텐츠들, IP들, 브랜드들이랑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내는 게 이제 2023년, 2024년 앞으로의 쭉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면서 들어온 팬들이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그들만의 UGC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계속 이 플랫폼이 커져나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성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유저 보상 뭐 잠깐 얘기하셨는데 김재윤 대표님 그 아까 말씀하신 데 부분에서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기존에 이제 웹3가 아니더라도 웹2의 기존 기업들도 조금씩 사용자나 또 유저들 뭐 유저하고 뭐 수익을 공유하거나 이런 움직임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웹3를 지향하고 표방하는 그런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우신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웹2 기업들의 웹3로 다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웹3라는 기술이 갖고 있는 의의는 유저들이나 기업들에게 선택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즉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차별점을 갖는다기보다는 기존 기업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해주면 그게 웹3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물론 그들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2차 시장을 만들어서 2차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수익을 쉐어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본 비즈니스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숙박권만을 거래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사실 그 시장은 유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상에 올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올리는 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블록체인이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은 이제 기존 기업들이 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많이 건드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막 뒤엎어버리겠다라는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저들은 매년 거기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되게 편리하게 쓰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광고 모델에 대해 되게 안 좋게 얘기하긴 했지만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맞는 광고를 추천해주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쓰는 거고 그게 싫은 사람들은 다른 걸 쓰는 건데 현재는 그걸 싫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별점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병국 대표님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발표에서 성공적인 웹3 프로젝트의 주요 KPI 이 세 가지를 아까 들어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이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제품의 시장 적합성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웹3를 지향하는 프로젝트 관점에서 이걸 좀 더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조언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섹터별로 너무나 다른 것 같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이쪽 NFT를 기반으로 한 게임바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사실 정의하는 거는 그들이 KPI를 정의해야 되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 산업과 산업에서도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중요시하는 지표들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갑에 대한 뭐 이런 컨버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덜비스타즈 같은 경우는 NFT를 발행하고 나서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의 컨버전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중요시하는 NFT 합성을 통해서 게임 그들은 이제 NFT 합성이 더 중요한 KPI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액션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혹은 게임 내에서 어떤 뭐 컨텐츠가 나왔을 때 실제로 유저들이 우리가 유도한 만큼 NFT를 보유한 다음에 플레이까지 이어지고 그 뒤에 그들이 NFT를 합성해가지고 뭐 본인들에게 레비뉴를 창출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분석들이 가능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KPI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DeFi에서도 DEX냐 뭐 파생상품 거래소냐 GMX냐 유니스왑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거는 창업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그런 어떤 유저의 가설을 세우고 그런 트랙션들을 계속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깔아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어서 이건 뭐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그 저도 뭐 크립토콘터에서 제공하는 뭐 데이터를 봅니다만은 우리가 일반 유저 관점에서 볼 때는 그마저도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 공부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초급 단계에 있는 분들도 그 제공하시는 그런 데이터를 쉽게 좀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희도 사실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단순히 리테일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분들도 어려워하고 계세요. 사실 근데 기관 투자자분들은 저희가 1대1로 붙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유스케이스가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VA분들이라고 저희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verified author 분들이 좀 본인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타이밍하게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거를 뭐 텔레그램이나 저희 대시보드를 활용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이제 대시보드에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본인들이 좀 데이터를 매번 바꿔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이 마켓을 해석할 때 주요하게 쓰는 것들을 올려두고 IT테크 같은 분들은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멘트를 바꿔가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맞는 관점을 다루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먼저 따라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고 거기서 나는 이 지표를 좀 더 제대로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 가이드도 다 그냥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가이드를 통해서 한국어 버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으로는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제 저희도 느끼는 건 아, 온체인 데이터는 무엇이냐면요 부터 질문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통 시장에서 혹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항상 익숙하게 봐왔던 데이터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레비뉴나 뭐 PSR 레시오나 이런 형태로 온체인 데이터를 좀 더 전통 금융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그 형태부터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에서 이 시장에 넘어오고 싶으신 분들 혹은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올 때 아 비트코인에서 트랜지션 단위부터 온체인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웹3 디파이 중에서 우리가 항상 보던 거래소들에서 전통 거래소에서 항상 보던 지표들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 그걸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시작하면서 그럼 여기에 백단에는 이런 로직들이 있구나 온체인상에 그거를 그 다음 단계로 이해해 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좀 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뭐 프로덕트 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유저가 있고 어떤 뭐 리텐션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는 어떤 거고 게임파이에서는 뭐 지갑을 연동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이런 뭐 특정 컨버전을 많이 보이고 뭐 GMV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 중 한 가지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 제공하시는 데이터 분석 리포트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까? 네. 아 저희가 그 오늘 New Spring for Web3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뭐 네 분들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따로 없으신가요? 네네 없으시면 오전 세션은 이렇게 저희가 네, 그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에서 웹3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토크노믹스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까? 네. 네, 김재윤 대표님. 예. 그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토큰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토큰을 일단 발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토큰 특히 이제 P2E나 M2E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사실 화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사 시대 때 이제 생산 이제 그때는 자급자족을 하다가 이제 분업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되고 분업을 하면서 인여 자산이 만들어졌고 그 교환하니까 불편하니까 만들어진 화폐잖아요. 화폐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걷는 게 저장되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100걸음 걸었다고 나중에 이걸 쓰면 100걸음 이제 그냥 안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토큰을 그냥 계속 무상증자를 하는 거죠. 근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냥 기존의 토큰 홀더들의 이제 그 자산만 계속 줄어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 토큰에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
뭐 이거 증권으로 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낼 수익에 대한 이제 지분으로서 역할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 나중에 글을 안 해도 되도록 만드는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혹은 이제 정말 화폐로 쓸 거라면은 내재 가치 없이 정말 이제 도미넌스를 가지게 만들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쓰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되게 어려운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토크노미스라고 하면 그냥 이제 그 파이 그래프 그려놓고 얼마나 재단 물량, 얼마나 뭐 유통 물량 이렇게 잡아놓는 게 사실 다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웹3라고 다른 게 아니라 웹3, 웹2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웹2가 못하는 거 이제 보충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써야 하는 거지, 웹2에 있는 것들을 뭔가 바꿔가지고 웹3를 바꿔서 토큰 발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소장님? 네네. 네, 저희 뭐 웹3 프로젝트 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시장을 보는 사람으로서 선택은 소비자가 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사실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이 서비스가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토크노믹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토큰을 배분받았는데 사실상 쓸 데가 없어. 내가 너 이게 무슨 나에게 가치를 주나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들은 초반에 아무리 뭐 전통 레거시 방식으로 마케팅을 비를 쏟아붓고 아무리 이거를 시장에 푸시하려고 해도 침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제대로 만든 서비스여서 내가 이 토큰을 배분받고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해서 커뮤니티의 파워를 키우고 내가 그 혜택을 나에게 돌아오는 거를 체감한다면은 그거는 전통 레거시 방식의 어떤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또 성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 뭐 저 생각을 잠깐 덧붙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전 랩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